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왕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갤럭시아 SM입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이 지금 주가가 계속 연일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 종목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갤럭시아 XM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잠재자산을 보면 올라갈 종목이다, 내려갈 종목이다, 다 확인할 수 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 그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 정보를 의뢰를 하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락을 주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동종목 갤럭시 SM이 지금 3,500원, 3,600원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올해 초서부터 하락을 하는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 1,600원대에서 뭐약한 120% 정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자, 이런 구간은 이건 뭐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주가를 저가에서 끌고 올라와서 반등을 주면서 물량을 다 떠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잠재자산을 보고 주가가 이렇게 끌고 올라왔는데, 자, 이 구간에 3,000원대 이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끌고 올라온다? 이거는 뭐 그냥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구간이 아닌 다음엔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청산 가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왼쪽에 이 보이는 수익률이 바로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만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붉은 태양의 수익률과 지금 정반대로, 잠재자산이 형편없는 종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동종목은요, 지금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면서 잠재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급작스럽게 뭐 5배, 10배 오르지 않는 이상 이 회사의 종목은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결국은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을 방법밖에는 없다. 자, 동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각 구간 구간마다 매물 압력이 지속적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찾아오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